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국제항로 해양정보입니다. 일요일은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부산은 아침 기온 6도, 한낮 기온 15도로 일교차가 10도 정도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요. 외출하실 때 더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북항로 선박 운항지수 보시면 종일 2단계를 보이는데요. 승선하시면 바로 활동하지 마시고요.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배편은 총 3척이 대기 중입니다. 오전에 출발하는 비트로는 대마도를 경유해서 후쿠오카로 가고요. 오션 플라워호는 25일까지 선박 점검이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하는 바닷길에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초속 11m 이내의 강풍과 2m 이내의 다소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데요. 승선 2시간 전에 미리 체질에 맞는 멀미약을 복용하시고요.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 대신 따뜻한 물이나 차를 드시기 바랍니다. 대마도의 한낮 기온은 14도, 후쿠오카는 16도로 활동하기에 좋은 날이 예상됩니다. 오사카로 향하는 펜스타운은 오후 3시에 출발해서 다음 날인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착하겠습니다. 오사카로 가실 때도 멀미약은 필수고요. 전날부터 과식이나 음주는 피하셔야 됩니다. 승선하시면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요.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사카의 아침은 15도로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부산 한낮 기온과 같지만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